이 드라마는 급식왕 학교에서 일어나는 좌충우돌 우당탕탕 이야기라구. 당구야 안녕. 궁금해 안녕. 근데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보여? 아침밥을 안 먹었더니 배고파서 그런가 봐. 배가 고프다고? 알았어 잠깐만. 여보세요? 좋아. 당구학생 여기에요. 시간 맞춰 계셨네요. 예. 근데 정말로 제가 기억 잃기 전에 학생들의 아침밥을 차려드리고 했나요? 그럼요. 궁금한 어서 먹어. 우와. 야 활랑무, 너 너무한 거 아니야? 어떻게 우리 삼촌한테 아침밥을 차려오라고 할 수가 있어? 라바쌤이 우리한테 한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 야 너 삼촌이라고 지금 편드는 거야? 너 우리랑 놀기 싫어? 아니 나는 그게 아니라. 궁금한 배고플 테니까 어서 먹어. 알았어 당무야. 라바쌤. 잠깐만요. 반찬 올려드릴게요. 예. 여기. 아이고 여기서들 뭐 하고 있대요? 이거 웬 밥상이에요? 망고무쌤! 홍정부가 삼촌한테 아침밥 차려오라고 시켰어요. 뭐라고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강박생 일로와요. 죄송해요 박고무쌤. 밥상에 고기가 빠졌잖아요. 아침에 모닝 고기 몰라요? 얼른 맛있게 구워달라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라바쌤 고기 좀 준비해주세요. 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소고기요? 소고기 미디움 웨이던. 미디움 웨이던으로 주세요. 예 금방 구울게요. 네. 맛있겠다. 건조한가요? 잠깐만요, 당마쌤. 어떤가요? 좋아요. 라바쌤. 예. 그 휴게실에 바퀴벌레가 나왔대요. 바퀴벌레가 나왔어요? 네, 가서 좀 잡아줘야 될 것 같아요. 몇 마리? 세 마리? 제가 금방 해치우고 올게요. 라바쌤. 저 배고파요. 양생아스 배고파요? 그럼 제가 라면 끓여올까요? 라면은 너무 많이 먹었고 그 비빔국수나 좀 해줘요. 오, 새콤달콤한 비빔국수. 염장학생 선택이 탁월해요. 라바쌤 지도 먹게. 100인분만 끓여와요. 100인분이요? 예, 마트가 장도 봐올게요. 바퀴벌레 전화. 라바쌤 여기 있었네. 그 옷에가 얼룩이셔서 그런데 이거 물 세탁기 좀 가져와요. 제가 이 빨래도 해다 드리고 그랬나요? 그럼 내가 뭐 일부러 거짓말을 해서 그 라바쌤을 뭐 부려먹게 한다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제가 금방 갔다 올게요. 라바쌤 비빔국수부터 해와요. 내일한테 뭐 해줘요? 다시 건조해진 것 같아요. 숙제를 틀리면 어떡해요? 바퀴벌레 빨리 잡아야 되는데. 손 빨래. 정말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무리 저희 삼촌이 잘못한 게 많다고는 하지만 기업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이렇게 부려먹는 건 아니잖아요. 디바야. 사망시장님 제가 바지도 세탁했어요. 바지가 세탁되니까 필요 없어요. 디바야 화 많이 났어? 미안해요 디바학생. 근데 그걸 라바쌤이 우리 삼촌이 뭐? 아니야.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 삼촌 괴롭히지 마. 알겠어? 알겠어. 디바 많이 화났나 봐. 그러게 하긴 우리가 그동안 라바쌤한테 너무하긴 했지. 그래도 라바쌤 덕분에 편했는데. 그니까 난 한 번밖에 안 시켰는데. 놈아. 당무야 너네 집에서 같이 노니까 정말 좋다. 그러게. 6시네 고향 할 시간이네. 오늘은 어떤 고향에 갈까? 궁금아 나랑 같이 고향 갈래? 그래 좋아.
어디 갔지? 어? 리모컨. 아, 리모컨 찾아야 되네. 동영아 잠깐만. 어, 근데 제가 이 리모컨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집까지 찾아와서 찾아주곤 했나요? 아, 그럼요. 빨리 찾아주세요. 6시 내 공연 시작한단 말이에요. 라바쌤 좀 더 구석구석 찾아주세요. 어, 안 보여요. 잘. 이쪽에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옆으로 한번 가볼게요. 다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 있어요. 아, 뭐야. 다리 들어보세요. 아, 진짜. 뭐야, 뭐야. 아, 여기... 아, 이거 진짜 재밌다. 아, 근데 2시간 동안 유튜브만 봤더니 팔이 너무 아픈데? 어우. 어, 이러니까 진짜 편하잖아. 커스그라스 그냥 핸드폰 거치대라는 사는 게 어때요? 라바쌤! 라바쌤이 있는데 휴대폰 거치대를 제가 왜 사요? 돈 아깝잖아요. 싱글싱글. 그런가요? 어, 라바쌤! 싱글이는 싱글싱글! 제 채널 틀어주세요. 빨리 빨리 빨리. 저 채널을 만들었어요? 라바쌤, 구독 안 하셨어요? 어, 구독할게요. 빨리 틀어주세요. 싱글싱글. 드디어 변비 탈출이다. 뭐야? 휴지가 없네. 엄마! 엄마! 아씨, 엄마 어디 간 거야 진짜. 씨. 어, 양생 양생. 아이, 깜짝!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 라바쌤? 아이, 미안해요. 그 휴지 들고 왔어요. 아, 이게 뭐예요? 물티슈 어? 갖고 와요. 어이, 아, 휴지가 급하다 했잖아요. 물티슈 갖고 오라고요. 알았어, 금방 갖다 줄게요. 진짜. 근데 제가 진짜로 이렇게 집까지 휴지를 갖다 주고 했었나요? 아, 직접 닦아주기도 했어요. 제가 직접 똥을 닦아줬다고요? 오늘은 제가 받은 거예요. 빨리 갖고 와요. 양생아 쌤, 고마워요. 봐줘서. 엄청 맛있는 빵. 어? 아이, 떨어져 버렸네. 3초 안에 지우면 된다 그랬지? 오케이. 실로 부른 거죠? 라바쌤, 저 졸려서 잠 좀 잘 테니까 자장가 좀 불러주세요. 어, 예. 아, 너 내가 우리 삼촌. 철철아 우리 궁금이 앞들과 뒤똥사네. 내가 진 삼촌 괴롭히지 말라니까. 괜찮아 리브야, 삼촌 기억이 돌아왔어. 정말? 다행이다 삼촌. 철철아 우리 궁금이. 기억이 없다고 날 막대하고. 삼촌 그렇게 우는 거 너무 보고 싶었어. 기억도랑 기념으로 띠바바바 야기바.
바바나르 바바티바바바. 아, 귀여워. 기바야, 지금부터 복수 타임이다. 내가 도와줄게 삼촌. 기다려봐, 이걸 복수하는 거야. 그래, 레벨 가봐, 가봐. 줘, 이거 줬다, 줘, 줬다, 줬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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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줬다. 자, 기바야, 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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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봐. 아, 잘 잤다. 어? 어? 어, 이거 뭐야? 어, 이게 뭐야? 멋있게 하고 와야 돼. 하, 디바랑 드디어 데이트하니 역시 날 럭키바이. 근데 멋있게 하고 오라고? 난 지금도 멋있는데. 얌생 학생, 근데 지금 완전 뉴트리아처럼 생겼어요. 멋있지가 않아요. 제가 엄청 멋있어 보이게 왁스로 제가 헤어스타일을 만들어드려도 될까요? 진짜요? 네, 그럼 엄청 멋있어 보일 거예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제가 멋있게 해드릴게요. 자, 일로 와보세요. 일로 와보세요. 이야, 인물이 살잖아요. 진짜요? 우와, 진짜 멋있어요. 근데 이거 무슨 냄새예요? 아, 이거 왁스가 달콤하냐? 그렇죠, 달콤한 남자? 완전 멋있어. 디바가 나 멋있어 하겠다. 아, 디바랑 뭐하고 놀지? 우리를 말할 것 같다면 꿀벌 가이 꿀벌보이. 어디서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허! 저 녀석 머리에서 딸기잼 냄새가 난다! 가자! 맛있겠다. 뭐야? 앞에서 한겨울에 꿀벌들이 있어! 아, 맛있겠다! 아, 저리 가! 저리 가라고! 아, 이거 뭐야? 어, 맛있겠다. 다들 급식 먹고 있나봐요. 근데 생글학생은 왜 안 먹고 있어요? 아, 사실 박준주쌤이 급식을 다 먹어버리셨어요. 반찬이 맛있어서 나도 모르게 그만. 아, 걱정하지 말아요. 전 생글학생을 위해서 제가 맛있는 급식을 준비했답니다. 생글학생 얼른 드세요. 감사합니다. 골고루 먹어야 돼요. 맛있어. 배야. 왜 이렇게 배가 아픈 거야? 그냥 남자 화장실에 가버릴까? 아니야. 한층만 더 올라가면 여자 화장실이야. 조금만 참아. 조금만. 제페니스 스타일. 제페니스 스타일. 진짜 좋아요. 그럼 빨리 준비해 주세요. 제가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노천탕 좀 시원한가요? 좋아요. 아들 라바쌤. 예. 좀 추운 것 같은데 따뜻한 물 좀 준비해. 아, 추워요? 그럼 제가 따뜻한 거 다 준비했지요. 왜 버리시는 거예요? 내가 기다리고 이런 사이에 나한테 목욕을 시켜.
전탕을 즐기도록 하여라. 라마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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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죽어봐! 가까이 오지 마! 뭐야, 이게 무슨 냄새야? 아, 너는 왜 다 벗고 있어? 뭐야, 냄새가, 너는 얼굴 상태가 왜 그래? 아, 모르겠어. 모르긴 뭘 몰라! 내가 다 한 짓이지! 이것들은 내가 기억을 잃었다고! 나를 가지고 놀아! 우리 삼촌 기억이 다 돌아왔지라! 뭐? 라마쌤 기억이 돌아왔다고? 라마쌤 축하드려요! 어, 그래, 얌생아! 이럴 줄 알았는데 제일 나빠, 임마! 너희들, 앞으로 학교 생활 기대하도록 하라! 2월 17, 18, 19, 금토일!